그럼 이제 두 번째 선종사상 중원 고문운동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중당이 되는데 이 중당의 분기점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고대 문화가 정기에서 후기로 그래서 이제 당송변협 이런 말들을 해요. 당나라와 송나라가 그 이전의 사회와 다른 분기점을 작용한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당송변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책에서는 당송을 나누어서 붙여서 보기보다는 당나라도 아예 이제 그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중당부터 이제 이렇게 분기점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기점의 예시를 드는 것중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설창, 오늘날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오락이라든지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공연이며 이런 음악이랑만 열만 들면 옛날에는 음악이 실황이잖아요. 전부 다 악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현장에 가야만 음악을 듣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음원에 접속만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설창이라고 해서 이런 공연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사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중당 이후에는 와사라고 그래서 시장이 생겨요. 시장이 생겨서 일종의 이제 상설은 아니고 시장이라고 하는 게그 건물이 있다기보다 우리 이제 난장 생각, 오일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사람이 왔다가 오일장 아닐 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오일장 설 때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처럼 장이 설 때쯤 되면 이런 와사라는 공간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제가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수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주 재밌을 때 그만하면 돈 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와사냐 그러면 기와조국이 깨지는 것처럼 사람이 모여 있다가도 이야기 끝나면 뿔뿔이 확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와조각도 이렇게 한 덩어리였다가 유리조각처럼 땅에 깨져버리면 가로로 확 어디론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모양을 형용하기 위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가게, 점포 이런 뜻이에요. 와라고 하는 것은 기하조각 이런 비유하는 사람이 확 흩어져 버리는 거. 이런 모양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당시에 지금 살펴본 것은 백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과 한율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종부터 먼저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처와 관련해서 염화미소라는 부처랑 부처의 수제자인 가섭이 이렇게 꽃을 들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해요. 말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꽃을 드니까 가섭이 그걸 보고 있다가 씩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화미소라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선종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선종은 이제 중국 선종을 말하거든요. 이제 선종인데 다 이제 그 일본은 젠이라고 읽고 중국은 찬이라고 읽고 우리는 이제 선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제 각각 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리키는 거는 똑같은 거. 일본은 ZEN이라 그래서 젠. 그다음에 중국은 CHAN 그래서 찬. 이제 우리는 선 이렇게 읽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 달마가 이제 초조 일대죠. 달마가 이제 이 선종의 계조인데 그 이에 허르고 허르면서 오조홍인 다음에 신수랑 좀 이따 나와요. 신수랑 그 해능이 이제 그 두고 그 누가 의발을 정통을 계승할 건가를 두고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과연 사실이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냐는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다. 그런 게 경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이기스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왜 가짠데 사람들이 왜 자꾸만 말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관점이 역사적인 사실의 관점에서면 허구지만 이론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러면 선종이라고 하는 게두 갈래. 또는 선종의 어떤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염화미소라든지 또는 해능과 신수 사이에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 것은 선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관점에서 보지 말고 이론적 지혜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염화미소라든지
다음에 이제 홍인 이후에 선종의 의발이 전해지는 5조 이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왜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들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어떤 선종의 특징인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선종이 담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선종의 핵심은 이제 그 이전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전달하는 데 대해서 이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도 억울하거나 미움을 받을 때 상대방한테 여러분은 하소연을 하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무슨 말을 해요? 내가 억울한 걸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언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어가. 내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 설명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말이 나와요? 내가 그럼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까? 일편단심. 일편단심. 가슴을 열어서 단심이라고 하는 게 붉은 마음,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진실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심장을 꺼내 보여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언어가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억울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오랜 친구 사이거나 부부 사이거나 가족 사이에서 오해나 뭐 기타 등등 살다 보면 다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안 믿어. 안 믿어. 내가 뭐 특별한 소설가도 아니고 문인도 아닌데 나의 말을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도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해를 가리키면 사람은 뭐를 봐야 돼요?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가락이 어떻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는 가리키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언어. 언어라고 하는 거는 도구고,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기 떠 있는 달인데, 사람들이 언어, 이 손은 끝에서 더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쭉, 레이저 빔처럼 그죠. 이렇게 하면은 쭉 어디에서, 끝에 닿는지를 봐야 되는데, 요것만 쳐다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유효한가, 안 유효한가라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선종이라는 게 선종. 그래서 여마미소라든지, 부처님들이, 이제 그 선임들이, 도를 터득할 때 제시하는 말을 화두라고 그러기도 하고, 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이라든지 화두라고 그러는데, 뭐, 도가 어디 있어? 그러면 뭐, 똥자루에 있어? 뭐, 기아에 있어? 뭐, 어디에? 전혀 일상적인 언어 맥락으로는 쫓아갈 수 없는. 뭐, 도 이야기하면은 차 한잔 마시게. 그게 끽다그잖아요. 차 한잔 마시게 가게. 뭐, 차 마시는 거랑 도랑 무슨 상관, 불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데 그런 거를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제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로 제시하는. 언어에 주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오해를 이끌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방식인데, 그런 고민을 아주 깊이 한 게 이제 선종이다. 이제 이런 고사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여마미소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조 홍인에서 신수와 해능으로 넘어가는 일화가 이제 뭐냐면은 495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선종의 역사를 바꾼, 선종의 역사를 바꾼 시예요. 개송은 자기 깨달음을 표현하는 시를 개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깨달았을 때 그걸 막 미주알 고주알 쫙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함축적인 시로 이렇게 나의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걸 이제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그 개송에 이제 먼저 신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같다. 널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와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개송을 지었다면, 해능이라는 스님은 어떻게 개송을 지었냐 그러면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받침대가 없네. 불성은 늘 맑고 깨끗하니 어디에 먼지와 티끌이 끼리요 라는 건데, 이제 자주 좀 읽어보시면 알 텐데, 흔히 이것 때문에 도노 돈수, 뭐 도노 점수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럼 이제 신수가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 이후에 삶을 살려면 계속적으로 수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신수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해는 그런 것들이 천천히 와서 어떤 우적적으로 변화를 일으켜낸 게 아니라 단절적으로 훅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깨달음에 대해서 신수랑 해능이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홍인이 두 사람의 개성을 두고 누구 손을 들어줬을게요? 해능의 손을 들어주는 게 이제 선정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쪽으로 쓰여지게 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우리가 이 논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계사에 있는 조계수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도노 돈수, 도노 점수, 뭐 점오 점수, 뭐 이런 네 가지 조합에 의해서 깨달음과 깨달음이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느냐, 또는 깨달은 이후에 나의 삶을 온전히 살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이거는 신수와 해능에게 있었던 논쟁, 시의 개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불교에는 지금도, 순불교에서는 지금도 논쟁이 되는 그런 논쟁거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홍인이라는 스님이 오대조가 해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선정의 역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이 저자가 보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도 어떤 선종이 가지고 있는 두 차이, 선종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 있는 차이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신수 버전의 이야기랑 해능 버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진짜냐 허구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다가오고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신수 버전이 말하는 지혜랑 해능 버전이 말하는 지혜랑 두 가지를 고려해보라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런 5조에서 6조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선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498쪽에 붕붕 날아다니는 이야기라서 이거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알고 계시리냐 생각하고 요신선사는 어떤 이런 여러분 잘 알아요. 이거 말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 말을 했거든요. 성철 스님의 버전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 다 있었어요. 내용은 아실 거예요. 내가 30년 전 아직 참선을 하지 않았을 때 산을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을 보면 물이었다.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하여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난 뒤에 좀 깊이 들여다보니 산을 봐도 산이 아니고 물을 봐도 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 보니 여전히 산을 보면 산뿐이고 물을 보면 물이다. 근데 성철 스님이 이걸 아주 짧게 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또 산은 산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대상을 다르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다르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했을 때 10년에서 나름대로 어떤 걸 터득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랑 또는 한 3, 40년 했을 때 몸으로 모든 것이 체화돼서 보일 때랑 뭔가 그것이 나한테 다가오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고, 마저 도일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불교 선불교에 자꾸 평상심을 해라, 평상심을 하라 그러니까, 마저 도일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뭐 설명이 아니죠. 그냥 툭 던지느냐 그러면, 무엇을 평상심이라고 하는가? 억지로 지어내는 게 없고, 옳고 그름이 없으며, 취하고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이어짐도 없으며, 범인도 없고 성인도 없다. 뭐 하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경에 따르면 범부행도 아니고 성현행도 아니라 보살행이다. 다만 평소에 가고 머물고 앉고 누우며 기미에 호응하고 사물에 접하는 지금처럼 할 때 전부 다 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초점은 도라고 하는 게 초월에 있는 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도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주해라는 부에 보면은
원율사의 해 선사를 찾아와 물었다. 스님이 돌을 닦으실 때에 공력을 드립니까? 해 선사가 대답했다. 공력을 드립니다. 어떻게 공력을 드립니까? 근데 뭔가 잔뜩 귀를 쫑긋해서 막 들으려고 그랬더니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잡니다. 그게 이제 귀를 쫑긋했다가 에이씨 뭐 이래 되겠죠, 그죠? 제가 욕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귀를 이렇게 들었다가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니까 에이씨 내가 이 말 들으려고 이 멀리 찾아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돈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 부처, 스님처럼 공력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무엇이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걸 생각하지 않고 100가지 분비를 따지며 잠잘 때는 잠자는 걸 생각하지 않고 1000가지 개구를 일으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나랑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라고 하는 게 자꾸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 파랑새 이야기 아시죠? 행복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처마 밑에 있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행복이 저 멀리 있는 어떤 막 모범 이상과 기준을 충족시켜야 I am so happy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고플 때 밥 먹고 피곤할 때 누울 수 있는 잠자리가 있으면 그게 그냥 행복이 있더라라고 우리 흔히 이제 요즘 뭐 소확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소소하게 확실한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맥락 정도로 이해하셔도 그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꾸만 행복이며 선지식이며 깨달음이며 부처가 되는 거며 이런 것들을 너무 멀리 고원하게 저 세상에 있는 거로 생각해서 막 고행을 하고 그뭐 힘듦을 다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자리에서 그런 삶들을 온전히 녹여내는 거, 온전히 녹여. 우리 그래서 자유라든지 사랑을 누구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언제 미워요? 하는 짓이 자유랑 사랑하고 어긋날 때. 방금 막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소파 앉아가지고 밖까지 와! 그러면. 그죠? 자기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걸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다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본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자기는 지금 TV 보고 있으면서 한일전 중계 보고 있으면서 보기에 열심히 요리하는 사람한테 물 가져와! 이렇게 하시면 평소에 어디 나가서 막 사랑이 인류의 지혜고 뭐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그러면 밉지요, 그죠? 이렇게 할 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게 있으면 그 말에 가름하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 녹아나도록.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추상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내 삶에 있어서 사랑, 그냥 내 삶에 있어서의 사랑, 내가 몸을 놀릴 때의 사랑, 내가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간절하고 절실하게 아직은 덜 느끼니까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철학을 합니다만 사람들한테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이 세상 사는데 크게 어긋 안 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미안합니다. 하나는 사랑합니다. 요 세 마디만 제때제때 잘만 하면 남자들은 밥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쫓겨나지 않지 않을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고맙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뭐, 남자는 표현을 잘 안 해. 뭐, 그런 거. 미안해 하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면 뭐, 위신이 깎여. 그리고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 표현한 적이 없어. 그런 거. 꼭 막 TV 와서 이렇게 막, 그지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제서야 사랑합니다 자꾸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평소에 이죠. 서로 사랑하려고 사는 건데 가만히 쳐다보면 싸우려고 사는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싸움의 파트너로 삼는 듯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제 이런 이제 평소
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그것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 그만큼 이제 구체적이죠, 그죠? 생생하죠, 그죠? 생생하죠. 그래서 백거의 아까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요? 이 사람의 이제 문학 세계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간은 일, 서사가 중심이고 문장은 때에 맞춰서라는 건데, 특이한 것은 백거의라는 말 자체, 이름 자체 있지만 팽이하고 통속적인 문학가, 그러니까 구어 같은 것들을 시어에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막 머리를 짓째야 우리 시가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상에 쓰는 말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말을 뒤틀어서 써버리니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일곱 글자. 이러면, 한 분밖에 반응이 없네. 다 사람들 반응이 없어. 이러면 다 속으로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글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려운 거 아무 글자도 없지만, 낫자, 낫술.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백거의도 시어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구어를 많이 이제 집어넣은 게 특징이고, 이제 중어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림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위진 시대에는 산속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산속으로. 정치적인 불안정이 있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원림, 그죠? 이제 그 중립칠연처럼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이제 당송 시대가 되면 산림이 아니라 도시로, 이미 이제 시장이라든지 도시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셔가지고, 어느 분들은, 야, 시골파 있지만, 어떤 분은 도시파 있잖아요. 그죠? 시골, 저런 좋기는 하지만 불편해. 그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도시파, 저런파. 이게 도시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맛보시고, 도시에서 살아오신 역사가 기시면, 시골이 가져가는 어떤 평안함에 대한 어떤 것들을 느끼기가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 당시,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당송 백거의 시대가 되면 이 도시가 가지는 아늑함, 풍부함, 세련됨,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맛보기 때문에 이제 원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연 행태의 대규모 산수 원림에서 인공적 예술성을 가미한 작은 도시에서 작은 어떤 정원으로 좀 방식이 달라진다. 선생님, 옛날에 성시.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지하철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의 청띠에 찬, 청이라는 말을 써요. 청. 청이라고 하는 게 도시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살 때 어디에 살았어요? 성 안에. 성 안에. 성 밖에 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면? 죽어요. 만약에 쳐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있는 거 불태우고 빨리 성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방을 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게 도시라는, 그런 중국어에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림의 경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될 거냐라는 건데, 하나만 보면 뭐 호중천지, 항아리 속에, 병 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는, 우리 오르골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도시의 작은 정원이지만 거기에 원림이라고 하는 요소를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집어넣는 대정원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것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특히 우리나라 정원들이 그랬죠. 그죠? 우리나라 정원은 뭐 중국처럼 토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죠? 짧게 하는 거죠. 일단 작은 것을 뭐 큰 것처럼, 짧은 것을 긴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례들.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나중에 있고, 나중에 이제 명청 시대에 가면 그 이어라는 사람의 이제 그 한정우화라는 책에 보면 요런 것들 좀 더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읽다라든지, 산림에서 이제 도시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살림에서 우주와 인생의 참뜻을 깨닫듯이 도시의 작은 규모 속에 천지를 담아내는 이런 원림의 경계인데, 은사, 숨은 사람이 살림이 아니라 도시의 이제 작은 관직,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은 늘 국회에 불려 나가야 되고 언론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급 이하, 뭐 이런 정도면 그냥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고,
그죠? 시키는 일은 그냥 그때그때 그때 하면 되고, 책임질 일 없고, 우리 이제 공무원 중에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가면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많이 들죠. 우리는 중원 정도, 한 6급에서 7, 8급 정도에서 그냥 있는 일 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챙길 수 있는, 특별히 뭐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위험할 일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거이가 말한 중원은 뭐냐면 이제 세 가지인데, 대언, 중원, 소원. 소원은 살림에서 응가하는 것이고, 중원은 관직에서 응가하는 것이고,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범하죠. 조정. 조정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건데, 조정은 너무 시끄럽고 위험하고, 어떻게 될줄 모르고 예측 가능성이 적죠. 그 다음에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해서 좋긴 하지만, 고독이죠. 고독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시골 갔을 때, 밤 되면 주위가 시큼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아늑하다, 하늘에 별이 쏟아진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수 있지만, 적막하다, 무섭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못 가, 못, 거기서, 잠깐 가는 거는 되지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원은 도시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 이런 것들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 공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사고가 달려져 간다는 거예요. 사고가. 사고가. 요즘 저 기업도 있잖아요. 조용한 퇴사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옛날에 여기 드시는 분이, 여기 계신 분인 세대에는 뭐냐면, 이사를 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이제 회사에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였지만, 지금 젊은 분들 중에 100%는 아니면 많은 분들은 승진 안 해. 그냥 내가 경력 관리해서 또 맞는 대로 옮겨가는 그 단계에서 조용하게 그냥 시키는 일은 하고 책임질 일은 안 하고 야단법석 떨지 않으면서 월급을 챙기겠다고, 그래서 조용한 퇴사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중원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때 백거이가 표방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표방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또 출세지향적인 사람,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은 또이 시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관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이 바뀐 거죠. 이상을 실현하거나 출세를 해야 되기는 사다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생겨. 자아가 국가랑 연결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나랑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과 나를 분리하지 못하는 거죠.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난데, 가족이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자식하고 나하고 분리를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괴롭죠. 왜냐하면 자식들은 지금 세대들은 부모랑 나를 분리해요. 완전히. 부모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뭐 아픈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부모 세대들은 부모가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식 세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어떤 시대의 변화죠. 시대의 변화죠.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흥정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다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 그죠? 지가 옳다고 생각하니 그것만큼 이제 서운해지고, 사람이 이제 상처를 받는 공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온통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그냥 고름만 안 흐를 뿐이지, 피가 안 흐를 뿐이지, 다 사람 하나하나마다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나랑 일치될 수 있는 시대랑 사회면 내가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상처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럼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시켜 버리니까, 그럼 이거를 국가에 대해서 또는 왕조에 대해서 뭔가를 헌신해야 되는 것보다도 나를 초점에 두고 살아. 나를 초점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를 찾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월급을 축 내는 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식이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일은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잖아. 일은 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올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완전히 뭐 뽕으로 먹는다는 뜻은 아니죠. 예, 제효진은 분리시킬 때 분리시키는 게 상처를 덜 받습니다. 분리시킬 때 분리를 시키지 못하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일심동체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이심이체 그냥 각자 달라 이렇게 떼어놓아 버려야 되지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대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움직임이 나와 뭔가 흐름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게 근원적으로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건 제가 또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기가 어렵죠. 그래서 분리를 시키자. 이제 분리를 시키는 의식들의 가진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이제 한유라는 사람은 등장해서 이제 복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상적으로는 주류가 불교라든지 도교 도교는 제가 도교 사원을 도관이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성행을 하냐 그러면 유교는 사람의 현실적인 욕망에 대해서 사욕이라 그래서 그걸 갖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갖지 말라고 그랬다고 해서 사람이 오래 살고 싶지 않나요? 관직에 합격을 해서 출세를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유교에서는 사욕이야. 가지면 안 돼. 이렇게 단칼에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응답하는 것이 도교라는 거예요. 도교 사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북경에 가면 백운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출세하는 관에 들어가면 공자조상, 주의조상이 있다고 그죠. 도교인데 그럼 가서 공자인데 비도를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학교. 왜냐면 공자책이 과거의 교과서니까 이제 공자를 열심히 하면은 과거에 급제한다. 이런 욕망을 들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신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제가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 현상학 중에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에요.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우리나라에 들으면 기복신앙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 자체가 면면이 이렇게 내려오는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응답. 왜냐면 기독교도 신에 대한 구원이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병이 없고 이건 기독교적인 신앙하고 관계가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해서 뭘 기도하냐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안 아프고 자식 잘 되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렇게 기도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려면 또 길니까 넘어가고 제가 이제 말하는 그런 비판이라기보다는 한국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기복 신앙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는 것이 중국에서 도교가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민간 신앙에서 응답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교 절에 가면 칠성가, 산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불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민간 신앙을 불교가 흡수해서 활용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실 정통 불교에서 법장에 보면 따로 떼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돈이 생기니까 사찰 경영의 차원에서 사찰 경영 보석 지장보살한테 기도하면 낫고 막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고 부처가 되는 내가 깨달은 존재가 되는 게 불교의 핵심이지 내가 어디 빌어가지고 뭐 안 아프고 오래 살고 자식이 막 대학 들어가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게 우리 이제 우리 종교가 왜 그런지 들어오면 기복신앙의 특징을 갖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유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저번에 이제 논 불골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불골이라고 하는 거는 진신사리. 진신사리. 이제 그거를, 그 우리나라도 있는 절에는 부처의 조상이 이 금등 이렇게 막 금등으로 한 조상이 조각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황제가 궁에 진신사리를 모시는 사찰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제 한유가 반대했다가 좌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불교랑 도교의 득세에 대해서 한유가 이제 고문운동
문장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문장을 지어야 되느냐. 진나라 한나라다든지 제자백가의 문체를 받아서 글을 지어야 되지, 나머지 것들은 안 된다는 거면 그 이후에 나와 있던 글들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사서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유화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도와 문화, 도와 문인을 다시 이렇게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송나라의 주의가 나오고, 그런 유학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당나라 때부터 한유, 이고 이런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북송 뭐 이정이라는 사람이 하고, 또 그 결실들은 이제 주의가 이어받아서 한국에는 성리학, 중국에서는 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학문들이 하게 된 게 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당나라 때부터 유교를 부흥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의 결실 끝에 이제 주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유가 해꿨다는 과제는 유화의 사상에 의거해서 전체 사회의 사상을 일신한다는 게 결국 유학을 부흥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왕실 입장에서는 보면 왕실의 안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빌어야 돼요? 왕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엄청난 공력을 가진 존재, 빅파워를 가진 존재한테 빌면, 우리나라 불교 대장경이 뭐예요? 팔만 대장경이 뭐예요?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면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마찬가지로 왕실의 입장에서는 왕실이 오랫동안 안녕하고 존속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부처님의 기적을 행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는 경교도 들어오고 뭐 여러 종교가 다 들어와요. 도교도 들어오고, 도교도 이제 노자도 신이 되거든요. 당나라 때쯤 되면 사상가가 아니라 신으로 신격화가 돼요. 그러면 노자의 책에 이런 게 나와요.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고 막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 구절들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노자라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야, 불사의 존재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자를 믿고, 노자가 나중에 이제 신군, 신이 되거든요. 부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 그런 신적 존재들한테 기도를 하면, 그래서 왕실에서 되게 불법이라든지 행사를 하면 시주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안녕을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사찰이 새겨지고 사원이 이렇게 정설되어져서 왕조의 안녕을 이렇게 비는, 이런 것도 일종의 기복 신앙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한유라는 사람은 그걸 뒤엎어야 되겠다, 유교 중심으로 다시 사상계를 재편해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문이 명도,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담아서 도를 밝혀야 되지, 문학 그 자체 인간의 정서를, 감정을 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렇게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지기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셨죠, 그죠? 그래서 한유의 이론 중에 요 이야기는 이미, 그죠? 불평정명 이야기는 들었죠, 그죠? 우리가 창작의 동기가 어디냐, 내가 뭔가 균형이 깨질 때, 그때 이제 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시인이 될까요? 슬플 때 시인이 되기 쉬울까요? 즐거울 때 시인이 되기가 쉬울까요? 슬플 때 시인이, 그러는지 불평이라는 게 이제 뭔가 안정이 깨져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런 구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라고 하는 거는 517에서 18을 보면, 옛 사람의 글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나왔지만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표절하게 뺏기게 되었다. 후세는 모두 앞 사람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니 한 제국부터 지금까지 천편일률이 되어버렸다. 까마득히 오랜 세월 동안 깨닫지 못하고 신도 막히고 성도 숨고 도통만지 끊어져 버렸다. 궁하면 통한다더지 소술이 세상에 나오니 문장은 통하고 작구는 순조로워 모두가 자리를 찾았다. 문장의 도를 구하려고 했던 그의 자취일이라. 이런 게 앞에 말했던 제가 유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고들은 이제 점점 가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커져서 명청시대 때는 유아라고 하는 말들은 누구나 하는 그런 용어들로 바뀌게 됩니다.
경 이야기인데요. 뭐 우리 이제 경계, 의경이라는 말인데 경이라는 게 하나의 미학의 개념이 되기 전부터도 혼자 많이 쓰이는 말이었다. 그래서 531쪽을 보면 곧바로 묘경을 만든다라든지 맛에 호응하는 입맛은 감경보다 비할 데가 없다라든지 이런 경이라는 말들은 사람들이 예술이 표현해야 되는 담아야 되는 세계를 설명할 때 경이라는 말들을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는 세 가지 경계가 있다. 첫째는 사물의 경계고 정감의 경계고 셋째는 뜻의 경계이다. 경계를 취할 때 더 할 수 없이 어렵고 험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기이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식구를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 연애 편지 할 때 이렇게 구기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구절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구겨서 버리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결국 시를 뺏기지만 여기에서는 뺏기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담은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시인이 처음 시상을 떠올릴 때 경계를 더 높은 데서 취하면 시 전체의 품격이 더 높아지고 경계를 더 자유로운 데서 취하면 시 전체의 품격도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시가 어찌 글자가 쌓인 것이겠느냐. 이게 그림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린 것인가 이런 뜻하고 같은 거잖아요. 뜻을 얻으면 말을 잇게 되므로 미묘하게 쓸 수 있지만 능숙하기 어렵고 경계는 대상 밖에서 생각나므로 정묘하게 다듬을 수 있으나 조화롭기 어렵다라고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그림 이런 쪽에서 이제 경계에 대해서 그림의 세계가 생겨나는 거에 말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글의 세계에 있어서 시가 시 이런 데 대해서 시의 세계에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가 생겨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계할 때 경자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 말의 차이를 조금 더 미묘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는 이제 경치 경자고 모습 상자고 이제 경계 의경할 때 경자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경치 경자는 여러 종류의 사물이 이제 혼합 조합되어 나타난 전체의 지각으로서 모든 사물의 연계와 조합 우리가 게슈탈트 팀리학은 여러분 혹시 오리 그림이랑 또 뭐 있죠? 이렇게 보면 오리고 이렇게 보면 토끼인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경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시지각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게 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상까지 가려고 그러면 이런 게 단순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하여금 좀 더 구체적인 세계와의 어떤 물상과의 관계를 끊고, 그죠? 끊고, 이게 묘사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이렇게 오게, 그죠?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느냐, 마느냐, 이 단계가 가는 거고, 이제 경까지 가버리면, 그죠? 경 가버리면 이제 훅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구덩이가 아주 멋있어. 저기 뭐가 있을 것 같아. 들여다보는 거는 경, 제일 위에 있는 경이에요. 그런데 반쯤 빠진 거는 두 번째 상이에요. 세 번째는 그 아래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는 세 번째예요. 뭐, 좀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랑 이야기할 때 재밌을 것 같아 하면 귀를 기울이면서 솔깃해 하는 정도는 경이고, 제일 위에 거고. 좀 더 이야기해봐, 좀 더 이야기해봐. 이렇게 체근하는 정도는 상이고. 마지막에 경은 집에 밥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가도 잊어버리고.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 확 빠져들어가는 것이 경. 확 빠져들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나의 현실에 있는 시간의 흐름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뭐 만드는 영역, 만드는 파워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런 용어들이 이제 경계라든지 의경이라는 말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계열로 각자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태어나기 이제 우리 소쩍새가 뭐 지난 봄부터 울어야 꽃이 피는 것처럼 의경이라든지 경계라는 말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전에 다양한 갈래의 말들이 이제 있었고 이런 흐름들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 조합의 정경, 흥상 이런 말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의경, 경계라고 하는 말이 최종적으로 예술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독특한 세계를 현실과 다른 또는 현실적인 요구와 다른 또는 이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예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는 의경이라든지 경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접근하면 당대는 이론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의경이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 청나라 때 청나라 말에 왕후교라는 사람이 보편적인 예술 행사, 예술의 세계를 설명을 할 때 의경이라고 할까 경계라고 할까 결정을 못해서 이 사람도 이제 둘 중에 경쟁, 컴피팅하는 단계로서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의경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경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나라의 예술에서 이제 성취한 거다라는 건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경계, 바운더리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하신다 그랬는데 맞아요. 뭐냐면 개라고 하는 걸 문턱 정도로 생각을 해보죠. 문턱. 그러면 다른 세계에서 문턱을 넘어서느냐?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형격간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태권도 같으면 단이 있잖아요. 뭐 띠부터 지나고 나면 1단이 되고 9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9단인 것을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9단인 사람이 그 이하의 단에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개를 넘어선 거잖아요. 8단인 사람이 도달했던 개를 넘어서서 우리가 그래서 같은 화가도 같은 사진사도 사진 예술가도 예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사람이고 예술사의 페이지에 들지 가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한국의 예술사에 들어가는 거랑 세계의 예술사랑 들어가는 거는 또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그게 개죠. 개. 그런 어떤 문턱을 넘어서서 그런 세계 속으로 훅 빠져든 사람. 이 이제 경계라는 거죠.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요 뒤에 거는 뭐냐면 이제 사공도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를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주목해서 살펴보는데 사공도라는 사람이 이제 24시품이라고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의 경계를 설명할 때 24개의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쭉 여기는 역사적인 발전들이 있는데 뭐 이전에도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24가지로 그래서 24시품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이제 성대 안대회 선생님이 이제 번역했는데요. 번역해서 출간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4가지 시품이 있는데 웅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충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어를 해서 이 시인의 시는 웅혼이라는 품을 형상화를 해냈다. 이 시는 이제 충담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제, 끝이구나. 시를 이제 표상해냈다라는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면.
책으로는 560페이지에 보면 560페이지에 보면 이제 24개를 쭉 나누는 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각 사공도는 이제 시인이니까 시가 성취한 경계를 똑같은 거로 부르지 않고 24개로 나누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서양의 미학 이론이랑 신미 이론이 있는데 그런 걸로 우리의 예술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공도의 이런 시를 분류하는 시의 품격을 분류하고 시의 의경을 분류하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있었던 예술 작품의 어떤 경계를 나누는 말로 오늘 시대에 좀 바꾸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서양 이론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동양 예술, 동양 미학의 특징들을 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후에 이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론은 이미 서양에서 하신 분들이 와서 다 얼마든지 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까지 해야 될 것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이 안 하는 동양의 미학과 예술의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뭐 사진이면 사진, 뭐 시면 시, 음악이면 음악, 그렇잖아요. 대중예술이면 대중예술, 영화면 영화.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동아시아의 이제 미학과 예술의 이런 이미 있는 말들을 좀 더 활용한다면 기존의 어떤 서양 예술과 미학에서 포착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예술 철학과 관련해서 후반기에 정년하기 전까지 또는 정년한 이후에도 쭉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또 그런 성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번역이 아니라 제가 책을 써서 결과를 사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